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화당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6개월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껏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 대표분들께서 후원 방송 많이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큰 재정 걱정 없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미 카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통해서 후원 방송을 저번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부터 좀 드리자면 30일 당일 이제 2,213만 원, 그리고 그 다음날 554만 원, 합계 총 2,760만 원이 후원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 없도록 우리 공화당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관리를 잘 하겠고,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후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총선, 정말 후회도 미련도 없이 모두 활활 불태워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당원 동지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드립니다. 오늘 좀두 가지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메가 서울. 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대통합, 합당과 연대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만, 제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는 누가 김포에 출마하나? 누구 표를 몰아주려고 저러나? 솔직히 맨 처음에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다. 저는 뭐 이런 감정부터,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었는데요. 메가시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시급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정녕 모르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화, 복지, 편의, 의료생활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여러 곳에서 수년 동안 광역화, 광역화 노래를 부르고 계획하고 추진을 시도해봤지만 아직까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지방의 현실입니다. 자, 인구가 없어서 통폐합이 필요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넘쳐서 통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통폐합이 절실한 곳이 전국에 이제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 의대 정원도 증원을 하면 뭐합니까? 다 서울로 가고 지방 의료대 의학대는 정원 미달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지방 사는 사람도 쾌적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방 광역화 안이 빠진 메가 서울은 선거용 빈 깡통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도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라는 말이 먹히는 그런 구시대적 대한민국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국토 균형 발전의 꿈을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입에 올리기 가벼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신조어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관종, 중2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고, 중2병은 모든 행동이 허세로 이제 가득 찬 이런 사람을 뜻하는 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뭐 조국인데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최근에 여의도에서 참 많은 분들이 관종이나 중2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유독 걱정이 되는데요. 그중에 청년 정치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전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이병 증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하겠다, 택시 운전을 해보겠다라고 그때 중2병의 초기 증세를 보이기로 했는데, 최근 그 증세가 심각해진 게, 뭐, 불리하면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그 손수건을 준비하는 그 섬세함까지, 그리고 뭐,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분 앞에서, 영어로 썰라썰라 해대는 뭐, 그런 모습. 정말 전형적인 중2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는 서울에 있지 않냐?
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요한 혁신위원장이 중2병 전문의가 아니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대응을 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청년들의 기대와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청년 정치인의 부끄러운 낯뜨거운 그런 민낯을 보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의 특유의 패기, 신선함은 실종되고 무례와 시건방진만 남은 그 모습은 이제 절대 닮지 말아야 할 청년 정치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 창당기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중도? 중도라고요? 자, 이제 가짜 보수로 살았던 그 가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가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가 참 큽니다만, 7년을 태극기를 들고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이까지 걸어온 제 입장에서는 참 청년 정치인의 부끄러운 민낯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